천안시가 6개국 체제로 조직이 바뀝니다. 천안시 의회는 지난 10일 제269회 임시회 제1차 정례회에서 천안시가 제출한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시주택국이 신설돼 본청은 기존 5개국에서 6개국 체제로 확대됩니다. 그리고 도시건설사업본부를 공원녹지사업본부로 기능과 명칭을 변경해 산림공원 등 녹색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전문조직으로 역할을 강화합니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시가 보다 안전하고 거주하기 좋은 도시, 자연 속에서 문화와 여가를 누리고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행정기구와 인력을 강화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마음으로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천안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하늘그린 천안 흥타령 쌀.